온전 한국군에 현장 대응 훈련이 있겠습니다. 훈련에 참가하신 분들은 모두 본부석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훈련의 진행을 맡은 함양군청 안전 놀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여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의 완전을 기하고자 하며 있습니다. 2017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 시 통제는 긴급 구조 총괄하겠습니다. 함양군 재난안전기본부 사장이신 이명규 부장님께서 함양군 문화사업소장에게 훈련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방금 함양군 문화시설사업 지금부터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양군의 함양문화예술학원인데요. 지하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약국 문화시설사업 진단을 연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은 특별한 화재를 지키고 특별한 화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장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건물 입주자 및 종사자와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위소방대 활동 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 우리 소방교원과 옥상교들을 위한 용준회를 구조하라는 바로 수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제 다수 의견을 가진 사무실과 발생 이렇게 재난 및 안전에 의해서 달려가게 되는데요. 방금 전 이런 상황으로서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그리고 총괄지휘부장은 비상경보 방송을 실시 네, 함양군 긴급 구조 통제에서 알려드립니다. 연락관을 수경해서 긴급 구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한 기관 기관에서는 사전에 조업한 출입증을 가지고 전화 현장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술을 오해주시고 맥컵과 호흡을 조심 확인하고 호흡 맥컵 인급 깊이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 안전벨트 활용해서 요 구조자들을 구조하게 되는데요. 뛰어내렸습니다. 네, 거기 안전벨트로 안전하게 뛰어내렸고요. 뛰어내린 요 구조자를 지상에서 대기해주던 함양경찰서 기동타격대원 육군제 8962부대 3대대 근무대원들이 들것을 활용해서 추적 구조입니다. 우와. 네,
시간을 주시면서 아들 때문에 고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인물이 있는지 집사하는 것들이 보여주세요. 연구수단을 저는 구조하려 하였고 과제도 완전 진행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이 없으면 긴급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납니다. 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관 휴양실을 준비해서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락 공부 담당은 개성물론 사실에 하시면 감량부 감량원에서는 아예 피해상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예 다시 기회입니다. 최초 14시경 감량군